느닷없는 후추 스프레이와 예상치 못했던 발찌검을 선물 받는 한 남자. 이곳은 미국 버지니아주. My hands are right here. What's going on? 경찰이 그의 차를 세운 이유는 남자가 달아둔 임시번호판을 보지 못해서였는데요. 경찰의 바디캠에도 찍혀있듯이 운전자는 경찰을 마주한 순간부터 어떠한 돌발 행동과 저항을 한 적이 없으며 두 손 또한 공손히 창문 밖으로 내밀고 있었는데요. My dog is choking right now. 뒷자리에 강아지가 있다는 말에도 괘념치 않으며 결국 운전자는 눈도 못 뜬 채 그대로 제압을 당하죠. 현역 미군 장교이자 나자리오라는 이름의 운전자는 해당 경찰관 두 명을 과잉진압과 폭행으로 고소했는데요. 결국 버지니아 주지사까지 나서 이 사건은 충격과 분노라는 워딩을 쓰며 나자리오를 직접 만나 사과까지 했다고 하네요.